지금부터 조산아카데미와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주최하고 조산아카데미 스마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12회 스마트사회지도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학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주장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산업화시키면 주요 세력의 논란거리도 상당히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픈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윙클로스 형제라는 사람은 페이스북에 비코인에 대한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비코인 파운데이션이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비코인 사업하는 기업들하고 개인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통화로서 정착될 수 있다는 그런 안에 가정을 우리가 해보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환, 대전환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사단법인 조산아카데미 이사장 오명 원장 백두원. 제가 은행이 닿는 한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함께 일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분들을 믿고 19세기를 자유의 세기라고 말을 하고 또 20세기를 평등의 세기라고 하면서 21세기는 행복의 세기다. 공익, 국익 입장에서 공익 입장에서 좀 접근하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인류가 다 같이 간절히 바라고 또 최종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이오? 나는 이것을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이라 하오.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뭔가 대응하는 그런 준비가 아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된 부분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굉장히 흥분시켜 보신다면 어떤 목표를 선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50년이면 그런 거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타고를 만들어서 한번 세계 선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게 세 가지. 그런 회사의 운영 그리고 이슈파이팅 와우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가치 기준을 좀 더 대표로서 좁혀가고 계시고 있는지. 하여튼 요 줄거리를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행복한이라는 아름다운 관념으로 꾸미기 시작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용탁 대표시죠. 훨씬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전하자.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시도 탈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평균점을 얘기합니다.